안녕하세요. 면접형 면접바 양입니다. 자,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제가 체인지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상 만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12월이라는 시기가 열심히 무언가 취업 준비를 하기도 이직 준비를 하기도 수월치 않은 것 같아요. 많은 기업이 공고로 뜨지도 않죠. 그리고 뭔가 연말이다 춥다 눈 온다 어쩐다 하니까 분위기가 조금 더 꺼지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.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준비를 잘 하시는 분은 내년 초 1월 말에서 2월 초부터 시작되는 요 인재시장 또는 취업시장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.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한테 뭐 하세요 제가 백날 얘기해봤자 이게 뭐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. 이거를 뭔가 같이 해주는 게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12월 한 달을 여러분과 아주 의미있게 보낼 특집 스트리밍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한창 시즌 때는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런치 스트리밍이라는 걸 했었죠.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실제적인 자소서 면접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원하는 걸 제가 다 할게요 했더니 뭐 별의별 영상이 다 달렸어. 뭐 첫사랑 썰을 풀어달라는 둥, 뭐 잡무를 어떻게 필살기로 만드는지 알려달라는 둥, 이형님 회사 신입으로 들어가라는 둥, 뭐 별의별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네,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제가 진짜 집중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경쟁력에 근간이 될 수 있는 펀더멘털을 다지는 거예요. 당장 이때 자격증은 딴다거나 뭐 영웅물 한다거나 이거를 저랑 할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디 갔을 때 확 눈에 띄게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는 사실은 마인드 세팅 그리고 인성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. 이런 모든 관점이 내 행동과 귀결되고 그 행동의 결과가 필살기로 만들어지고 그 필살기를 왜 했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면접까지 함께 가게 되는 거거든요.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정말 강력한 몇 분이 계세요. 그분들의 저작물들, 그분들의 어떤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제가 꼭지를 따서 여러분에게 전수하고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내용들을 소통하면서 그냥 참고 듣다 보면 이 형의 마인드가 그냥 뇌에 박혀버리는 거지. 이런 내용들로 구성된 21일 특집 스트리밍을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3주간 매주 한 권씩 우리가 뽀개 먹을 건데요. 거기에 소개되는 책은 제가 너무나도 강조하는 책들이죠. 첫 번째는 피터 드러커의 자기경영 노트입니다. 두 번째 주차에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다뤘고요.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이겠죠. 세 번째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 라는 책입니다. 세 분은 어마어마한 거장분들이죠. 이분들의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레벨을 시작할 확률이 높아요. 근데 그걸 이 형과 함께 날마다 씹어먹는다? 아, 이거는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갖게 되는 거죠. 12월 2일부터 3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한 스케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제가 중간에 이미 예전부터 잡혔던 스케줄이 한두 번 정도 잡혀 있어요. 그거는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고 미리 안내드리고 시간을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매일매일 진행하는 거를 그냥 참여만 하셔도 되고요.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책들을 미리 사서 읽고 여러분의 생각들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도 남겨주시고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들 간단한 과제를 드릴 거예요. 그런 것들을 댓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이번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 이후에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이 쫙 오픈이 될 때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교재처럼 일종의 책을 만들고 싶어요. 그때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이 참여하셨던 과제 이런 것들을 잘 집대성해서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드는 과정을 가질 건데요.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좋은 사례로 선정되신 분들께는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쪼록 이번 특집 스트리밍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말이 정말 정말 꽉꽉 찬 시간들로 가득 차길 바라고요.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자신감이 회복되고 여러분 안에 확신을 가진 취업 준비, 확신을 가진 이직 준비가 이때에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. 런치 스트리밍 하는 이유는요. 경력직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.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식사하세요. 또 풀타임으로 취업 준비, 이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잡아놓으시고 식사를 하면서 참여하셔도 좋고 끝나고 나서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어쨌든 12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 매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면서 여러분 삶에 큰 울림과 변화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. 이상 이형이었습니다.